네, 아까는 돈 버는 띠, 뭐, 돈 나가는 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야지, 네. 오래오래 살아야지, 어쨌든.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건강을 조심해야 될 띠. 10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고수가 많은 띠가 있는데, 올해는 이제 24살에 사고수가 많아. 이런 띠들은 특히, 올해 8월달, 음력 7월달이지. 음력 7월 달에는 차 조심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물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게 24살이란 말이에요, 보면. 올해 토끼띠가 올해는 이제 20대 때는 이제 사고수가 많고 건강을 칠 수 있는 때가 2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때를 조금 조심하고 운전할 때. 이제 어쨌든 초년이라 애들은 이제 차 끌고 움직이고 오토바이든지 뭐든 타고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조금 많이 조심해야지. 그래야지 거리에 사고도 없고 그리고 물에 빠진 일도 없고 객사도 없다고 그러시고.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34살이란 말이 보면 올해 뱀띠. 뱀띠가 올해는 30대 때는 나는 이 나이에 올해는 뱀띠가 건강검진 좀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자꾸 건강을 친다 그래. 몸을 친다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뱀띠 같은 경우는 몰라. 소화 기능 좀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꾸 머리가 자꾸 아플 수 있다 자꾸 그래.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몰라 34살은 건강 체크 좀 해서 몰라 종합 검사 좀 한번 받아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이제 55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숭이띠란 말이에요. 요분들은 이제 몰라 원숭이가 제주부리가 떨어진다 자꾸 그러거든. 그래서 낙상수도 많고 이때 자꾸 허리든지 55세 같은 경우는 허리든지 관절이든지 무릎이든지 넘어지고 화재수가 많다 그래.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거리에 나쁜 일도 있지만 낙상수 넘어지고 오래. 그래서 산 타는 거 조심 많이 하셔야 돼. 이분들은 살을 좀 조심하고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들 조금 관리 잘하고 그래야지 괜찮다 그러고. 67세 60대는 이제 원숭이띠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상갓집을 조심해야 돼. 올해는 상문살이 많고 이 사람들마다 어쨌든 자꾸 묻어온다 그러거든. 남의 기운은 묻어온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 남의 상갓집이든지 홀래든지 그리고 이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조금 많이 조심해야지. 왜냐면 이사 잘못해서 오늘 그 살이 맞을 수도 있고 상갓집 잘못 갔다 와서 상문 추당이 맞을 수도 있고 남의 결혼식이 됐든지 아니면은 누가 생일이 됐든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차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뜬금없는 자꾸 아프다 아니면 자꾸 넘어진다 엎어진다 막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올해는 조금 남의 상갓집이든지 그런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